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오는데 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잖아요. 이런 예. 표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명성 앵커가 놀랐어요. 왜요? 오늘 자료가 왜 이렇게 많지요?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예, 좀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복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낯설었어요. 원래 이렇게 많았었나? 오늘 확실히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없었는데 그때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랬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랬구나 이렇게 아, 예.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리 뜨거나 휴가 가거나 뭐 아프거나 하면 네. 시장 막 난리 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명석 앵커도 보니까 아. 자리 비우면 시장 네. 변동성 커지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네요. 계속 있어야 돼. 네. 그죠? 그렇죠. 이제 휴가를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그냥 아파도 앉아 계세요. 예, 앉아 있어요. 예, 예. 앞말 없어도 앉아 있어야 돼. 예,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없으면은 잘 가요, 시장이. 어디 가시려고 시장? 농담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 많은데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뺏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쭉쭉 한번 흐름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9월 9월 했는데 드디어 9월이 들어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다른 뭐 얘기들이 많지만 관세라는 부분에서 네. 9월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되지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흐름에서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일단 휴장은 들어갔는데 반등을 어떤 정도 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네.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네. 예, 예, 예. 아, 미국 장이 오늘 놀죠. 네, 네. 오늘 노동절인가요? 네. 아마 그럴 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지수선물 흐름은 조금 이렇게 약한데 오늘 또 밤에 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그래서 아. 실제 화요일 날 뉴욕장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그토록 중국이나 미국이 얘기해왔던 9월 1일 관세 부과하는 날이 시작되었고 어제부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말의 기대는 있었어요. 혹시나 토요일쯤 가서 극적인 이거 좀 없던 일 내지는 조금 더 우리끼리 얘기 좀 할게 이런 얘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조금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라는 게 우스워집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막 지를 때는 막 질렀다가 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없던 일로 하기도 그렇고 합니다. 이쪽이 지금은 언론으로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그럼 확 그런 분위기 쌓여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부분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관세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가 있었고 몇 번의 어떤 추가도 있었고 번복도 있었고 연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 특히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관세를 갖다 부과해 왔는가. 우선 5월 5일부터 시작하시죠. 5월 5일. 예. 자, 5월 5일 읽었다가 그냥 편의상 우리 갑분사 트위터라고 하시죠. 네.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습니다. 그때부터. 네, 맞죠. 네. 이제 얘기인즉슨 이제 중국이 갑자기 판을 깼다는 것이고 그때 왜 그런 얘기 있었죠? 시진핑 주석이 막 한 100몇 페이지 아, 중에서 예. 3분의 1간에 갔다가 날렸다고 그 내가 책임진다고 예. 예. 합의 사항 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관세 부분에 집중해 보시죠. 관세 집중해 보면 지금 앞에 얘기는 지금 500억 달러는 25%의 관세를 갖다가 지금 부과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10개월째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10%가 25%. 자,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 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가 그동안 10개월 동안 부과돼 왔었는데 네. 이 2천억 달러의 10%를 이제 다가오는 그때부터 며칠 후에 25%로 올린다 이 말이었습니다. 네. 올리겠다 했고 올렸어요 진짜. 그때부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예. 그 다음 이제 3,250억 달러에서 이제 남아 있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이 3,250억이라는 숫자는 2018년도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했던 대금 중에 500억 달러 그 다음에 2,000억 달러 빼고 나니까. 남는 게 3,250억 달러여서 저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roughly 3,000억 달러인데 3,250억 달러도 조만간에 25% 때릴 거다 해서 예고를 한 거예요.
2천억 달러 10%가 25%, 그리고 3,250억 달러도 곧 25% 때리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였죠? 10% 때렸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8월 1일이었어요. 네. 네. 자, 3,250억이 3,000억으로 딱 내려오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이게 어제였죠? 네. 9월 1일부터 이제 추가 10% 때리겠다. 자, 여기서 처음에는 뭐였죠? 25% 때리겠다 해놓고 또 살짝 약한 모습 보이죠? 네, 10%. 일본은 예. 예. 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유세 중에는 중국에다 관세 45% 때리겠다 네, 했던 양반이에요. 그게 공약이었죠. 공약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8월 13일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뭐랄까요? 현재까지는 오판이라 해야 될지 뭐 어쨌거나 중국으로 하여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미국에 우리가 세게 나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해줬던 그 계기가 됐는데 네. 이 3천억 달러를 갖다가 일부 한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갖다가 12월 15일로 미루겠다 했던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부터 이제 또 이제 혼선이 막 제기됐었죠. 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8월 이제 지난주 그 난리를 쳤던 게 750억 달러. 예, 중국이 이제 관세 때리겠다고 했던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2천억 달러, 2,500억 달러 있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결국 30%로 올리겠다 했고 3천억 달러 이제 9월 1일 일부는 12월 15일 가는 거 그것도 10% 15%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전개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1일 부분은 이제 시작된 거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게 네. 저희도 이제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네.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는 다 올라갔어요. 관세는 올라갔고 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이 관세가 적용되는 것들 중에는 실제 미국의 소비자들이라는 소비자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결국 미국 소비자들도 관세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들이 비싸진다는 걸 갖다가 체감을 할 거예요. 네. 물론 중간에 위안화 약세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아예 좀 이렇게 수출 대금을 좀 낮추는 부분 위안화 약세 덕분에 네. 그리고 아니면은 애플 같으면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네. 조금 이렇게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뭐 기업 측에서 기업이.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도매 소매 관계를 거치면서 그 유통 마진을 좀 줄인다든지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 부담은 조금은 이렇게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한테 중국을 떠나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애플도 뭐 포함이 되겠죠.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중국이 750억 달러 때리니까 뭐 발끈해서 바로 뭐 여기 예. hereby ordered 뭐 여기 지금부터 뭐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했는데 CNBC 기사가 재밌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대문 기사로 올라와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런 얘기죠. 투 디치 차이나 중국을 차버리라. 이 디치란 표현이 그것도만요. 남녀 간에 연애하다가 이렇게 뭐 썸 타다가 이렇게 발 차고 하는 게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인데 네, 중국을 차버리라 하는 얘기. 예, 예. 중국에서 나와라 탈중국하라 네. 이런 얘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은 맞아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기업들은 많이 떠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부상했던 게 그래서 이것이 네. 그냥 아직도 정정하고 혈기왕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객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실제 글로벌 산업 구도에 그죠?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표가 있네요. 2019 멤버 서버에 하는 거 보니까 비즈니스 카운슬. 좌우지간 왜 당신네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것 갖다가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하느냐 작년에 했느냐 했더니만 한 60% 정도의 응답이 결국 미중 간의 네.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폴리티컬 클라이밋이니까 정치적 분위기예요. 미국 기업,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정치적인 분위기. 중국이 미국 기업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잘해주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접근에 있어서 제한들이 많은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있고요. 뭐 이런 응답도 있네요. 다른 국가에서 훨씬 더 나은 비즈니스 어떤 전망이 보인다 하는 얘기. 그리고 라이징 코스 이것도 은근히 중국이 옛날에 중국이 아니죠.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술값도 뭐 예전 중국 싸서 가는 데는 아니다. 싸서 가는 데는 아니다.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기업들이나 뭐 탈중국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점점 이제 중국에서 했다가는 메이드 차이나가 없어졌어요. 네. 예. 제조업 일단, 쪽에서는 일단 마트 쪽에 가면 많이 뭐 줄었다는 얘기도 네. 좀 들긴 듭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요. 뭐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 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어쨌거나 베이다이허 회의를 거치면서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한 연초부터 그런 조짐은 보였습니다만 이가 끌려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우리도 강하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지금 당장 뭐 9월이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무슨 뭐 급락한다 이런 건 없지만 이거 언제든지 우리를 갖다가 또 밀리면은 기자들은 시황쟁이들은 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하면은 그냥 한 줄 시황 끝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를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전쟁 혹은 관세 전쟁. 네. 두 번째가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통화 정책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9월에 FOMC 회의가 있고요. 있죠. 네,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금리 역전과 관련돼서는 유럽 쪽의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이 하나 이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원인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사실 지난주 내내 금리 역전은 계속 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한 달을 갔다가 계속 미중 무역 전쟁 그쪽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다시피 해서 시황을 갖다가 끌어왔는데 이제는 지표 플러스 또 중앙은행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7월 말 FMC가 있었고 7월 말 FMC에서 연준이 뭐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처음으로 25bp 인하. 자, 그런데 이제 이달 9월에 연준은 25bp 더 추가 인하할 거야 정도까지는 시장이 기대하죠. 일각에서 얘기해서 50bp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일정 한번 보시죠. 일정을 보시면은 9월 12일 날 22가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근데 금년 이번 달에는 연준도 연준이지만 22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우선 날짜가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목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우리는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추석 연휴 보내고 나서 그다음 날 월요일 날 한꺼번에 반영해야 돼요. 네. 그 결과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좋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각의 저 뭐 라가르드 IMF 총재 저기 22 총재 내정자나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막 이 완화적 비둘기 쪽으로 펄럭펄럭 끓이는 양반이 있죠.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올리렌 이런 양반은 패키지란 표현까지 씁니다. 그 금리나 하나 말고 거기다가 양적 완화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부양책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해와가지고 그리고 라가르드 내정자도 뭔가 좀 강력한 그런 어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자기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겠죠. 그런 식이 되는데 문제는 살살 매파들이 나와요. 지금 20 이내에서 네. 매파라고 분류될 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시장 기대치를 눈높이를 자꾸 낮춥니다. 그들의 주장은 딱 뭐 3명인데요 무슨 그 집행이사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못 외우겠고 또 한 명은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 다 이름 아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 바이트만이야 뭐 20이 내에서 강력 맵하고 네, 독일이잖아요 독일이죠 네네. 잠시 그 20이 총재 되기 전에 하마평 돌 때는 살짝 자기도 비둘기 약간 이렇게 코스프레를 했는데 네. 뭐 떨어지고 나니까 나 원래 매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 주장은 그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0.4% 정도에 달하는 예측은 금리. 이게 지금 우리가 22의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10bp나 20bp,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0.6 그래봐야 독일 국채 10년물이 네. 아직 마이너스 0.7%대인데 네, 네.
뭐 그 정도지 양적완은 아직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연준 그다고 나서 그다음에 연준 다음에 결국은 우리 지금 추석 세고 와서 이제 연준은 확인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또 BOJ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딱 이 차트를 가져온 거는 딱 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 우상향하는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딱 가운데 있어요. 또 애매해지네. 딱 가운데 네.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한 번 더 불을 뿜느냐 중앙은행들이 실탄 없는데 다 갖다 붓고 먹고 죽자 하려든지 이번에 먹고 죽자 그냥 막 다 때리 먹고 죽자 한다면 이거는 또 뭐죠? 채널 상단 쪽으로 마지막 불꽃 랠리가 그쵸, 가능한 네. 거고 내놓는 정책이나 말하는 게 보니까 영 얘들 자신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렇구나. 결국 뭐 지표도 안 좋다. 그 사이에 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또 되게 심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또 결국 뭐 데드 크로스가 난다든지 네. 하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트 말하는 거 보세요. 이번 달 월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양봉 나오면은 이게 플러스로 접어들면서 연말까지 한번 랠리 기대해 볼만 합니다. 뭐 또 유동성 랠리. 아니면은 여기서 꺾이면은요, 플러스에서, 플러스 전환 직전에 또 마이너스 가는 거. 이게 지금 MACD 오실레이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표인데. 그래서 이게 좀. 뭐라 얘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표시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50일과 200일 사이에 갇혀 있는데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지표도 지표지만 앞서 말씀드린 22와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리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50일을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추세선을 다시 저항을 딛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결국 200일선 깨고 흘러내리는 장으로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9월에 저 관전 포인트이자 투자자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네. 그때는 조금 비중을 늘리거나 줄임에 있어가지고 좀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판단이 좀 쓸 수 예.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미국 안에서는 네. 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조금 뭐 비판의 목소리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거 많이 나오죠. 예. 피곤하니까. 미국 기업들도 피곤하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블라드 총재 말을 얘기하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예. 최근에 뭐 상공회의소 대표도 네. 예. 좀 어떻게 좀 자제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영님의 아, 무역 쪽에서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예. 거네요. 그러면. 미국 기업인들 지금 뭐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업 계획이 설정이 안 되잖아요. 투자 전략이 이거 투자를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동남아에다가 해야 될 자, 중국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베트남으로 가 베트남도 언제 때릴지 몰라. 언제 때릴지 몰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제일 가깝고 뭐 운송비 적게든 멕시코 갈라 했지만 저기도 언제든지 때릴지도 몰라. 그렇다고 미국에서 계속 다 만들어 공장 다 뜯어와서 미국에 와야 돼? 그러면 손해가잖아요. 이러다가 또 저 두 양반 또 얼싸안고 없었던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비용은 또 누구한테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저희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낫다? 저는 그렇게 막 계획을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이 차라리 낫다. 아, 그러니까 명성의 거 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낫다는 없었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상공회의소 대표 이 양반은 뭐 상공회의소 대표답게. 지속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그러지 마시라 했는데 어쨌거나 워싱턴 포스트에 뭐 작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관세 철폐하세요. 그리고 트레이드 톡스 무역 협상 다시 재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첫 문장에서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이 다 나오는데 이코노믹 익스펜션 그 경기 확장은 do not die of natural cause 무슨 뭐 자연스러운 이유로 그렇게 끝나는 거나 죽는 게 아니고 보통 미스텝이나 헛발 짚는 거, 헛발질 아니면 policy mistakes입니다. 즉 정책적인 실수 이런 것들 때문이다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때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보내네요. 트윗으로. 이거 참 세네요. 네, 세죠. 네. 경영도 잘 못하고 잘 안 굴러가는 약한 기업들이 지금 이 작은 관세랍니다. 15% 뭐 25% 이 작은 관세를 갖다가 블레이밍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주 스마트하게 비난하기 시작한답니다. 뭐 하는 대신에 저가 경영 잘못했다는 걸 갖다가 비난하는 대신에 이러면서
결국 또 트럼프 특유의 그거 있죠. 네. 프레임. 잘 되면 내 탓, 네. 못 되면 연준 탓인 것처럼 이거 관세 갖고 뭐 이렇게 틱틱거리면은 네가 무능한 거야. 기업 탓. 네, 이런 식으로 해버렸고 또 하나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예요. 이 양력 보세요. 일찌감치 80년대에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 했고 경제학자입니다. 나름 골드만삭스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고 BIS에서도 근무했고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 티모시 가이트너가 재무장관 가면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맡아가지고 2018년 작년 6월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존 윌리엄스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하던 양반. 이 사람이 블룸버그에다 쓴 거예요. 연준 돕지 마라 트럼프를. 예. 그리고 이거는 막 뉴욕 타임스에서도 막 나옵니다. 트럼프한테 히트백. 지난주에 예. 가장 히트 기사 중에 하나죠. 히트 기사 중에 네. 하나였죠. 자, 윌리엄 더들리가 이런 얘기했을 때 특히 이 중에는 트럼프 재선되면은 미국도 해롭고 전 세계가 힘들다. 연준위원들 생각 잘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네, 네. 이 굉장히 정치적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얘기를 했다. 저 사람이 그러면 너무 순진해서 정무적 감각이 없어서 아니죠.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월가를 대표해서 한 소리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거죠. 지금 뉴욕 연은이란 말이에요. 뉴욕 연방은행 평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당연하죠. 쪽이잖아요. 예. 예. 또 하나 저 윌리엄 더들리의 저 파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뭐든지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트위터로 그냥 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더들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머. 예. 쫄은 거죠. 아, 그 말씀이 맞아요. 네, 네. 강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꼽짝 못하고 그리고 전곡을 찔러버리면 트럼프는 입국 다뭅니다. 아, 그런 상황이고 아, 저 부분 그러네. 시간 제한상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에서도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네. 우리 저기 키움 정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기 글로벌 모니터 나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 뭐 글로벌 모니터는 유료 매체입니다만 지금 글로벌 모니터 나우는 현재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거기서 더들리 또 서치 쪽에서 검색하시면은 전문이 나옵니다. 읽어 보시면은 상당히 소름 돋으실 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해. 네. 괜히 편들려서 욕 보지 말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예. 진짜. 예. 핵심은 트럼프 돕겠다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가 그거 좀 타격을 받고 시장이 출렁거린다고 해서 금리 낮춰주고 양적 완화 해주고 이러면 트럼프는 계속 더 세게 나간다. 그러면 진짜 다 망한다. 그러지 말고 그거 해라. 그리고 혹시나 잘못되면은 당신 책임인 걸 그렇죠. 알아라. 행정부 네. 책임이지 연준 책임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강하게 가라. 그리고 끝에 가서 세게 나가는 거예요. 내년 대선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아, 이게 지금 블룸버그 사설이었나요? 블룸버그 예. 아까 이제 아까 이 화면 뭐 구글에서도 이렇게 구글에서 원문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The Fed shouldn't enable Donald Trump 이렇게 하시면은 또 아니면은 구글에서 빌 더들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뭐 다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내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이나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괜찮냐 괜찮지 않느냐 일종의 카나리아 역할이라는 게 두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도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아 7월에 수출입 지표가 영 좀 마음에 그렇죠. 걸려요. 예.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감소폭은 또 줄어들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매달 첫째 날 매달 1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국경일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항상 네. 발표되는 대한민국의 수출입 지표. 그랬기에 그 전달께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나오니까 얼마나 전산체계도 잘 돼 있고 대단한 거예요. 네. 자 보시죠.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캡처해 봅니다. 연합뉴스 캡처하는데 우선 밑에 그래픽부터 보시죠. 작년 12월부터 지금 8월까지니까 전년 대비 수출 증감률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 6, 7, 8월은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입니다.
이번 8월만 해도 작년 8월보다 13.6%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 했는데, 자, 무역 수지, 잠깐만요. 이거는 일본 관련한 거고. 네네, 요건 빼고. 자, 요거. 예. 수입 감소율에 비해서 수출 감소율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수출은 확 줄었는데 수입은 덜 줄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작년 8월 대비 74.7%나 줄어들었다. 작년에, 작년 대비. 그래서 한 51억 달러 줄어들었어요. 작년 8월에는 여기 51억 더 하시면 한 68억 2천만 달러 정도의 한 달 무역 수지 흑자인데 이게 지금 8월 달에 17억, 작년 대비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그쪽 언론계 표현으로 야마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난 8월 동안에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건 0.3% 줄었는데 일본은 우리 한국의 6.9%나 감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관련한 그래프 해가지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출 규제하고 한 것에서 오히려 타격은 일본이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연합뉴스 이렇게 쓰면 또 다른 매체들도 다 뺏겨 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쓰죠. 8월 수출하면 이 기사가 더 많이 보입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다쳤네. 아유, 그걸로 위로됩니까? 그거 갖고 뭐 위로할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늘 시간을 많이 썼네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시죠. 마켓워치에서는 지난 8월 달이 말이죠. 원자재 시장은 아주 안 좋았는데 특히 아이언오어, 저 철광석 같은 경우에 27%나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어디 뭐 철광석 캐는 데인가 봐요. 그림 보세요. 철광석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때가 5월 뭐 네. 7월 이렇게 뚝 부러지고, 구리도 마찬가지죠. 구리도 이런 식으로 큰 그림입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세선 깨지고 있고, 브렌트유도 무슨 뭐 러시아에서 감산 덜 한다 했더니만 또 여기서 패턴 이렇게 지속형 나오다가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그 와중에 금만 휠휠 날고 있는 월가는 보니까 어우 무서운 그림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저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교역 활동이 둔화되고 있고 네. 위축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9월도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의외로 지금 우리 첫날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막연한 낙관, 그리고 막 8월 조정으로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원스럽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드리기에는 확인할 게 너무 많네요. 네. 앞서서의 뭐 지금 닥스 지수나 지금 S&P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만 잘 간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9월 한 달도 좀 확인하고 가는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 점검을 해주셨네요. 오늘은 조금 빠르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